김동현 선수, 아,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, 피곤하시죠? 아, 피곤하네요. 늦은 시간에, 아, 낮에 또 약속이 또 있으시고 해서 네,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뵀는데 김동현 선수가 저한테 통화로 좀 얘기해 주신 사연이 되게 독특했어요. 러시아에 처음에 국비로 유학을 가셨다고 처음에 뭐 알다시피 그쪽 동네가 좀 험하잖아요. 그렇죠. 험하다 보니까 좀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. 그 동네가 원래가 좀 동양인을 좀 되게 차별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내 성격이 이렇지 않았어. 그래서 처음엔 되게 순했는데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이제 아시죠? 그러니까 성격이 막 되게 막 괴팍해지고 되게 막 거기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킥복싱 전적도 뭐 많으시지만 제가 확인됐지만 러시아 쪽에서 실제로 베어너클 이제 입식이지만 베어너클 경기를 약간 백야드 파이팅을 처음에 그럼 참가하시게 된 게 그런 인종차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하신 건가요?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사실 그냥 상대를 죽여버리고 싶어요.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좀 되게 스릴 같은 게 있잖아요. 좀 사람은 되게 폭력은 되게 야만적이라고 막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걸 표출할 기회가 없는데 아니 참가해서 이기면 돈을 줘. 상대를 조폐할 수 있어. 그러면 당연히 참가해야지 남자로서. 그 러시아 그 사람들은 실력이 어떻던가요? 아무래도 아유 한국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. 거기는 기본적으로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된다. 운동을 좀 해야 된다. 쓰여. 예? 아 그 러시아인데 그 처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운동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. 그죠. 킥복싱이죠. 좀 특기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잽을 좋아합니다. 잽? 가장 기본적인 잽인데 그쵸 재밌잖아요. 상대를 때리고 눈락하면서 나는 안 맞고 피하고 이런 가벼움에서 상대가 좀 느끼는 그 화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근데 상대인 이용훈 선수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나요? 그래도 요즘에 이제 핫한 선수인데 아 뭐 핫하다고 해도 뭐 별로 잘 모르겠네.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사실 이게 싸움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거든요. 상대가 프로라고 해도 이 뭐 심리전도 잘할 테지만 어차피 거기서 거기입니다. 제가 맞는 만큼 상대도 맞을 거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대전 환경의 스테이지에 따른 부담감은 좀 없으신가요? 오히려 좀 설레는데요? 아니 원래 싸움이라는 게 어디서 싸울지 모르는 거잖아요 원래. 그렇죠 사실은. 네.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되게 참신하고 재밌고 부담감은 전혀 없지. 왜냐면은 아니 내가 살던 데가 러시아고 러시아 남자들 뭐야 뭐 까 이만하고 아 이미 그러니까 체급차를 체급차는 잽도 안 되지. 그런 걸 이미 해보셨으니까 당연하죠. 아 진짜 뭐. 뭘 모르시네. 좋습니다. 멋지십니다 진짜. 섭외해놓은 체육관도 있고 한데 좀 이런 김동현 선수 그냥 뭐 일단 미트 치는 거나 샌드백 차는 거나 이런 거 좀 그런 거 좀 킥이나 좀 보여주실 수 없는지 좀. 내가 왜? 아니 내 전력 노출을 왜 하는데? 말해봐. 아니 그 꼭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전력을 노출시켜봤자 좋을 게 없잖아. 아 그쵸. 근데 그냥 그 전력 노출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막 아 너 김동현 선수는 지금부터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가짐은 리스펙합니다. 하지만 그니까 그럼 나한테 더 좋은 조건을 걸던 거야. 나가면은 되게 황량해. 왜냐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. 그쵸. 딱 걸어 다니면은
딱 이제 빡빡이들이 많이 들어와. 바로 이제 조롱을 하고. 아니 이게 기본이야. 언제 나가도 동양인이니까. 그러니까 아. 이게 되게 그 전에는 운동을 잘 몰랐지. 그때는 아직 운동하시기 전이니까 당하실 때는. 그지. 아 김도수도 약간 좀 인상이 좀 그 UFC의 호르헤 마스비달 느낌도 좀 나고. 아 내가 좋아하는 선수. 플라이니키. 아 예. 예, 예. 아, 진짜 대박이지. 예. 좀 이 마지막으로 이 나오시게 된 소감이나 조금. 예. 아 뭔 소감? 아까 다 얘기했구만. 한번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듣고 싶은 거 없죠? 선수 저기 그럼 저쪽에 조금 뭐 공터 쪽에서 이렇게 섀도우 하시는 건 그런 건데, 왜냐면 경기 영상이 안 나오니까 섀도우나 뭐 이렇게 좀. Not very much. 예? 섀도우나 이렇게 좀 그렇게 안 될까요? 야. 예? 아. 충분하냐 이제? 아. 이거 조심해라. 너무 낭만.